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를 위한 제52차 기독교 교육 여름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5월 25일에서 26일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성경학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부별교육으로 진행되며 특별 프로그램과 후속 활동도 마련돼 있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위해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을 전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한국교회가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으로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선 의식주와 교통, 에너지 등 7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제43회 목사 안수식이 최근 경기도 성남 할렐루야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안수식은 외부 인사 없이 안수자와 안수위원 등 일부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모두 105명의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김승욱 연합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공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희년재단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한남제일교회 오창우 목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국희년재단은 성경의 희년정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소외와 배제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 복지의 지향과 주체 형성, 동아시아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고 선한 사마리아 운동, 빈곤 극복 등 6대 기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